여기 앉으세요. 예, 의자. 뭐 이거는 이제 안 쓰니까 치워버려야겠다. 이거는 스탠드는 두시면 되고 얘만 뺄까? 아, 제목을 안 바꿨다. 이거 앉으셨어요? 예, 앉으셔도 됩니다. 예. 제목을 안 바꿨어. 그래서 북벌로 돼 있어요. 그럼 하셔야 돼요. 승우 아버님. 방송 고치러 그냥 테스트 그냥 오심. 테스트. 트롤 잠깐. 테스트. 잠깐. 바로 가셔야잖아요, 그죠? 아니요, 시간은 상관없어. 시간은 지금 여유 있어요. 왜요? 시간 여유 있고. 취소했어요? 급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여기서 한 시에 떠나도 상관없어. 그렇게 여유 없는데요? 그러면 한 시도 아, 그래요? 산 시잖아요. 11시. 11시 반. 여러분들 계세요? 이거를 제가 방송을 키고 귀로 들어야 돼. 잘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려요? 작게 들려요? 왼쪽만 오지게 조져짐? 왼쪽만 들린다고요? 왜요? 소리가 아예 소리가 들려? 소리 나가요 지금? 소리 나간대요. 근데 왼쪽만 들린대요. 모노로 돼 있는 거 아님?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를 모노라고는 안 되는데. 뭐야 이거? 속성. 아날로그로 돼 있어서 그런가? 아날로그.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오른쪽은 개미 어? 목소리. 아, 여기에 뭐 그거가 있나? 오른쪽이 개미 목소리요? 오른쪽은 조그맣게 들리고. 아, 구독 감사합니다. 잠깐만, 카메라를. 어? 아닌데? 어? 왜요? 왜요? 왜아, 나한테 구독 똑같이 감사합니다. 들리지? 똑같이 들린다고요? 이상한데? 이거 앉아서 하세요. 웃긴다, 그죠? 에? 웃긴다. 아, 이거 앉으시고. 앉으세요. 근데 일단 소리를 잡아야 되고, 이거 지금 마이크가 두 개가 다 마탱이가 가가지고. 구독 감사합니다. 하나만 고맙습니다. 어떻게든 맞추고. 지금 이 사태가 유출을 해봤잖아요. 전날, 북벌 전날 제가 라디오 갔잖아요. 라디오 가기 전에 다 올려놨어요. 업로드를 해놨어, 원본 박물관에. 그래서 올려놓느라 켜놓고 갔지. 켜놓고 와서 다음날 재부팅을 했는데 믹서 오디오 들어가는 부분이 터져 있고 마이크가 두 개가 인식을 안 해. 지금 검사를 해보니까 삐까쥬가 고압선을 그한 것처럼 터져버렸어.
세팅도 안 바꾸고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참. 그래서 노래방으로 쓰던 마이크를 임시 방편으로 다른 거예요. 알았어요? 오른쪽은 징징대요. 오른쪽만 들리는데 왜 그럴까? 오른쪽이 겁나 작다. 왼쪽만 들려요. 아, 이게 선이 모노로 바뀌었잖아요. 어? 아닌데? 아니에요. 어? 잠깐만. 저렇게 갈라졌죠. 어, 그런 원래. 잠깐 이게 뭐지? 왜 여기 왼쪽만 올라가네? 그죠. 어이? 이건 상관없어요. 아, 이건 USB 케이블이라서. 상관없어. 이거 네. 아, 그러네. 왼쪽만 올라가네. 그죠? 예. 아. 왼쪽만 올라가네. 아니 이런. 그러면은 요거는 건들면 된다는 건데? 그렇다는 건데? 잠깐만요. 왜 이런담? 아, 오. 이거 확실히 네. 그 토탈 믹스를 네. 공부를 하면 돼요? 배워야 돼요. 이거 제가 지금 사용한 지 하루. 정확히 2시간째. 2시간째. 네. 본인 채널에도 안 써요? 네? 본인 채널에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안 써요. 딴 거 써요? 저 이거 쓰려고 했는데 네. 쓰려고 산 걸 지금 가져와서 뜯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냥 여기가 왜냐하면 이게 그 화이트 노이즈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 화이트 노이즈는 덜하지 않아요? 나 원래 화이트 노이즈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지금 화이트 노이즈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저희가 엄청 크게 만들려고 증폭을 시켜놔서 원래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를. 네, 방송용 마이크가 지금 두 개가 죽었잖아요. 네. 저걸 들고 올걸 그랬네 집에 있는 거. 제가 주문 듣게요. 네? 주문 듣으면 되죠. 아, 네. 저를 갓난애기로 보시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를 토탈 믹스를 아니 이거를 보고 배우실 시간이 있으세요? 바쁘시잖아요. 안 바쁘세요? 승우 아버님 훨씬 바쁘세요. 그러니까 보고 배우라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아 제가 이거를 잘 몰라서 제가 유튜브로 본 다음에 배워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 그럼 유튜브는 나도 볼 수 있는데. 아 직접 배우세요 그럼. 아 유튜브는 나도 볼 수 있는데. 보고 배우세요. 저는 바쁘신 줄 알았죠. 아 당연히 못하는 걸로. 아 씨. 앉아.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거 본인이 쓰려고 하는 거를 갖고가지고 뭔가 속성으로 새 거야. 갖고 썼을 새 거에서 뒤에 이거 보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은 그 이거를 조금 제가 공부를 해올라 그랬어요 원래.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거 그 건드리면은 노이즈 다 깎을 수 있고 그 컴프레서 다 놓을 수 있고 해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EQ로 하이 깎으면 노이즈 없어진대요. 아까 EQ. 근데 저분수는 듣고 제가 못 따라요. 그래? 여기 있잖아. 약간 네. 촥 펼쳐지는 거 보여? 촥 펼쳐져. 옆에 이렇게 촥. 아 이퀄라이저? 네. EQ. 이 하이 깎으면 되지. EQ로 하이를 깎으라고요? 네. EQ로 하이를 어떻게 깎아요? 깎을 줄 아세요? 깎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프레큐가? 프리퀀시? 프리 EQ 아니야? 저게? 프리 EQ? 그러니까 여기가 하이고 여기로 깎으면 아 얘를 깎으라고? 이건 게인이고 여기가 EQ 아닌가? 이게 이거죠. 이게 프리 네. EQ가 이걸 깎으라는 거 아니야? 노이즈가 깎인 거 아니야 이제? 뭘 깎아요? 이게 안으로 가면 깎은 거지. 아니 요거 이게
EQ가 더맨 더버 같아요 지금. 어, EQ가 이게 로우, 미디움, 이게 하이니까 하이를 안으로 두면. 저 이렇게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껴진 적 처음이에요 지금. 그렇죠. 항상 느껴. 난 항상 느껴. 아, 지금도 통감해 나는. 그냥 느끼는 정도가 아니야.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줄이세요. 어때요? 여러분 EQ를 깎아봤는데 어때요? 괜찮죠? 정확히는 EQ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EQ라고 추정되는 거를 깎아봤어요. 정확히 말하면 EQ를 추정되는 거 깎았거든요. 왼쪽은 그만해. 왼쪽은 지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래 게인 값이 이 값이어야 돼요. 네. 이렇게 붙어서 말해야지 원래는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죠. 화이트 노이즈가 안 들리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예요. 이게 옥량이 약간 이 정도 간격에서요 하시거든요. 예. 아 겁나 작대요 소리가. 이 정도는 너무 작대. 더 이걸 감안해도 너무 더 올려야 되나 봐요. 맞아요. 한번 더 올려보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아 어때요? 이 정도. 이 정도 어때? 괜찮아요? 그리고 승우 아버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어차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승우 아버님이 말하는 게 어느 정도로 들어가요? 조금해요. 저만 들어가죠. 아 왼쪽은 그만 말아. 왼쪽은 나중에 왼쪽 고칠게. 지금 해결해야 될 거는 이건 거 같아요. 지금 응. 저 그래. 오른쪽이 아예 안 들리는 거? 응. 아. 오. 아 맞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승우 아버님 목소리는 여기서 이제 아예 안 들려. 거의 안 들려. 나만 들려.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승우 아버님 말씀하신 거. 전달. 아 키웠어요 이제? 어, 키웠으면 됐어. 아, 예, 키웠어요. 65까지 키웠어. 그러면 노이즈가 생겨. 근데 이거는 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는 모르지. 어 진짜 왼쪽에서만 소리가 나네? 네. 한쪽용 마이크인가? 두 개 사야 되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후원 감사합니다. 와 돈도 많으면서 아니 무식해서 그런 거지 돈이 돈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돈도 아끼면서 돈도 많으면서 한쪽만 듣는데. 아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 게인 값이 아하 한쪽 저쪽 다 있었나 봐. 어? 왜 양쪽이 있네요. 아, 아니네. 아니네. 그래도 안 되네. 그래도 안 돼. 아. 아. 이미 기계가 인식을 못하는데 여기서 해봤자 의미가 있을까요? 기계가 이미 여기가 죽어있어요 여기가 그죠? 맞아요. A셋 B셋 아 웃긴다 이거 인 왜? 돌려 아 왜 죽었을까요? 아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진 이 바들이 네. 정신 너무 혼미하게요. 아 너무 복잡해서 복잡해서 요리사다 보니까 요리사도 재료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많이 깔려 있으면은 정신 사나울 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두 가지 와 아니 두 가지 방법 있어요. 그냥 이거에 적응하는 거 여러분들. 안 돼 그거 아니야. 왜요? 들리긴 들리잖아요. 에바라고? 일단은 그 노이즈도 아꼈잖아. 제가 가기 전에 네. 왼쪽 오른쪽 밸런스를 맞추고 갈 거고요. 노이즈를 최대한 없애드리고 갈 거고요. 믹스창 보여달래. 믹스창을 보여줄까 우리가? 믹스창을 보여주자. 그게 낫겠다. 그죠? 여기 보수들 있잖아요. 그래 그게 낫겠어. 잠깐만. 분명히 저 토탈 믹스 쓰는 사람 있어 이거. 그치 없을 수가 없지. 잠깐만
그래 캡처 하고 잠깐만 이거 지워. 잠깐만 줄여 창을 줄여. 어 이거 뭐야 이거? 혼미해지죠. 이거 OBS는 이런 식으로밖에 디스플레이 캡처가 안 되나요? 창만?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못 하나요? 창만요? 네 저 창만 RME 창만 할 수 있죠. OBS 무시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못했어. 근데 할 수 있어. 이거 이걸로 하면 안 돼. 아씨. 아 저게 디스플레이 캡처로 하면 안 되고. 네, 딴 걸로. 윈도우 캡처. 그치. 그거지. 그치. 아 그거. 그거지. 뿅. 이거지. 됐습니다. 그치. 이거지. 지금 매경 지원. 승우 아버님 멘탈을 붕괴시킨 나쁜 녀석이거든요. 통할 것 같대. 봐요 여러분 통할 것 같죠. 뭐가 문제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오른쪽이 확실히 죽었어요. 그죠? 초록색이. 네. 와사비가 죽었어요. 안 올라오잖아. 이 와사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왼콽 와사비만 올라가. 근데 나는 이거지. 이게 꼭 필요하냐 이거지. 뭐가요? 오른쪽이 꼭 들려야 되냐 이거지. 귀가 두 개니까요. 아 근데 듣긴 들리잖아요. 게임 소리도 그런가? 어? 아니 여러분들은 옆에 친구가 걸어가면 오른편에 있는 친구가 말하면은 오른쪽에서 더 강하게 들릴 텐데 스테레오를 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 개로 나와요? 안 되지. 아닌데? 한쪽 이것도 스테레오를 꺼요? 참나 아주 참 아 옛날에 모노라는 그거 있었는데 그룹 모노 샌드가 두 개가 됐는데 어, 잠깐만요. 이거를 A&2 스패너 누르면 저게 나와요. 지금. 이걸 내려야 도네이션을 뭐라고 하셨어요? 마이크를 연결하는데 안 꽂고 모노 입력 단자. 어. 왜? 아니겠죠? 이게 모노 전용 입력 단자는 없잖아요. 다 스테레오로 잡혀요. 스테레오로 두래요. 지금 훈수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이래 원래 노론소론이에요. 맨날 이래 노론소론 했다가 뭐 어? 뭐 실황 나왔다가 한다니까? 지들끼리 막 갈라져 계속. 후원 감사합니다. 그걸 원격 조정으로 된다고요? 아, 245 비트 감사합니다. 승우 아버님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지금. 이거 한다고. 그 또 바로 회의하러 가셔야 된대. 와우 하느라. 와우가 일이지 뭐. 맞긴 해. 아니 야구 선수면 야구가 직업이잖아요. 게임 스트리머면 게임이 직업이지. 마이크 반대편으로 말하면 잘할 된다고요? 수부타이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년 구독 감사합니다. 들려요? 이거면 오른쪽에 들려? 어? 좀 조그맣게 들린다. 근데 오른쪽은 안 들린다. 이게 확실히 오른쪽이 지금 죽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이거 지금 실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 네. 아, 안 보이네. 뭐가 이게 짧아가지고. 거지? 뭐가 짧은 거지? 이게 짧은 거죠. 뭐가 좀 이게 짧은. USB. 아, USB가 짧아서. USB. 저 컴퓨터로 들어가는 USB. 아무튼 이게 있는데. 컴퓨터를 앞으로 좀 당기.
땡기 하면서 땡길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쪽이 안 올라가죠. 여기도 하나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여기가 올라가지. 여기는 올라가잖아. 여기가.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했던 그 뭐지? 마이크 두 개의 설이 그거 같아. 오른쪽용, 왼쪽용.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선을 한번 바꿔볼까요? 아 그럴까? 아 선이 문제일 수도 있겠다. 선은 진짜 많거든.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치. 이거를 일단 직접 따라 볼게요. 죽인다. 아아아 어때요? 전혀 달라지지 똑같네 않았어요. 똑같네. 감사합니다. 딴 데 꽂아보라고. 오른쪽에 끼면 봐봐. 오른쪽에 나오잖아. 맞잖아. 오른쪽에만 나오잖아. 나 무시했지? 날 무시했지요? 나를 속으로 무시했지요? 어? 맞잖아. 두 개 껴야 된다니까 마이크. 아니야, 두 개 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타입의를 쓰고 있지만, 아니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두 개를 하셔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이건 다른 제품이니까. 다른 제품이죠. 이 제품은 아니, 마이크가 두 개 필요한 제품이에요. 아니 오늘 처음 써보신다며. 본인도 잘 모르면서 오늘 처음 뜯었잖아요. 근데 뭘 아버님도 맞아요. 모르면서. 맞아요. 그래. 아 근데 야 이거 오른쪽에 꽂으면 오른쪽에 나온다가 했더니 그 비웃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환호성으로 바꿔줄게. 아까 실컷 비웃어놓고 이거니까 입 싹 닫고 있네. 아니 골골은 그 진 골골이 아니에요. TRP 잘 돼 입었던 거. 승우 아버님이 일로 나와야 되는데. 승우 아버님 이쪽으로 좀 나오세요. 아니 내가 이쪽으로 갈게. 쓰시는 케이블 양으로 갈라지는 거 쓰시면 될 텐데요. R100을 중앙으로 해야 된다고? 이거 아날로그예요. 어 맞아 아날로그로 잡았잖아요 지금. 이거 아까 아날로그였잖아요 명칭이. 네. AT-MONTY 아날로그.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잡나 보네. AT-MONTY 그거를. 그러니까 아날로그랑 디지털은 다른 거니까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모노 위쪽에 R100이 돼 있다고? 이거 뭐야? 그거 너무 땡기지 마요. 왜냐면 오른쪽으로 가. 내가 계속 유심 있게 보니까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 야. 게인을 다 죽이고 볼륨이 올라가는 바 있죠. 거기 바로 올려. 게인을 다 죽이래요. 여기요? 이 아니죠. 이건 패드 이거 게인 여기 아까 그 뭐 있어. 게인을 일단 다 죽이고요. 어, 그걸 다 죽이래. 0. 요걸로 하래. 아. 팩토리 리셋이 빠르다. 팩토리 리셋이 빠르다고요? 오케이. 리셋. 과감하게. 세차하면서 들을 거 추천해주세요. 아무거나 들어. 지금 여기 불났는데 지금 뭘 추천해달라는 거야? 어? 공감 능력 없어? 수음폭이 좋고 수음폭 맞아 좋아. 리셋 믹스 클리어 올 믹스 토탈 리셋.
한쪽만 들렸을 때가 선녀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쓰자니까 한쪽만 들리는 거. 아예 안 들리는 거보다 한쪽만 들리는 게 낫지. 건방 떨다가, 그지? 이 녀석들 봐. 고마워할 줄 모르고 한쪽 안 들린다고 한쪽 더 뚫어달라고. 이제 개인으로 올려요? 아. 아, 약간 들린다. 이제 여전히 왼쪽만 살아 있어요. 그죠? 오른쪽은 왜? 그치. 야 임마, 이거 뭐야? 뭐야? 어? 다른 위치에서 올라가 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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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이. 어? 다른 위치에서 뭐야? 어? 아닌데? 아닌데? 아 왼쪽만 어? 들린대. 어? 어? 오. 어? 필승 코리아. 오. 오. 필승 코리아. 오. 아 부르면 안 돼. 저작권 때문에. 아 이거 뭐야 이거? 올라가니? 응. 가니? 있니? 여기. 아. 왜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야? 아, 나 나왔다. 승우아버님 화났을 때 나 말투. 아니야. 승우아버님 화났을 때 이 말투인데. 100. 지금 세팅 몬으로 바꾸고 L100 R 몬으로 바꾸는 거 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세팅을 뭐 이게 뭐죠? 아, 왜냐면 나는 이런 거 나오면 아예 이해를 못 해가지고 몬으로 바꿔봐요. 그리고 L100. M 눌러봐요. S 옆에 M을 누르라고? S가 어딨어? 스무 그림 찾기 시작했다. 어. 아! 아! S가 뭔데? 스몰이죠. SM 미디움 스몰? 아! 모노 스테레오잖아요. 모노 솔로. 어. 그쵸? 솔로? 아니 솔로. 아니 M을 M을 누르래요. M을. M. 예. 그리고 S는 빼야죠. 뮤트 아니에요? 뮤트랑 솔로래요. N 안 N1 밑에 L100을 안일 밑에 L100을 0으로 0으로 했잖아. 일단 그 AN1이라고 하는 거는 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를 0으로요. 네. 이걸 0으로 했어요. L100을 중앙으로. 48V 빼면은 팬텀이 안 들어가는데? 팬텀? 마이크에 들어가는 증기요. 증기가 들어가?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채팅창은? 심술하네. M 버튼을 누르래요. S도 누르래요. 아아. 어? M을 눌렀는데 왜 들리지? M은 안 누르는 게 맞대요. 아아아. 누구는 누르라 그러고 누구는 누르지 말라 그러고. 원래 그래요. 한두 번 당해보셨어요? 아니 여러 번 하셨잖아요. 이런 상황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죠. 약간 심술났다. 전장에서 이런 훈수를 하면은 그지 같으면 그냥 꺼지라고 하겠는데 지금 어. 굉장히 아쉬운 쪽은 우리야. 네 지금 아쉽기 때문에 고마우신 분들이지. 개인을 올려라. 심술났어. 지금 옆에 지금 얼굴 안 나오죠? 난 보이거든? 심술났어. 지금 건드리면 안 돼. 10분 있다 건드려야 돼. 속 터진다. 속 터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아,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뭔가를 비벼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가 기계적으로 하고 여기서 그 네. 토핑을 하는 건데. 그죠. 네. 그 저기 시청자분들하고 제 소통을 하고 있을까요? 소통하고 계시고요. 어. 저 매뉴얼 읽어야 돼요. 아, 영어로 된 거. 네, 유저스 가이드. 알겠어. 네. 그래.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겠지. 구독 감사합니다. 왼쪽만 들리는 걸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M은 뮤트고 S는 솔로니까 OBS에서 오디오 믹스에서 모노로 해보세요. 모노로 해보라고? 아! 이거! 지금 이쪽으로 돼있네. 아니 이거 중앙 아야 되는데 모노로 칠까봐. 아! 아! 어때요? 어? 근데 모노로 체크하면 되는 거야? 모노로 체크하면 모노가 안 돼.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거지. 스테레오로 하고자 하면은 모노가 될 것이요. 모노를 하고 싶으면 모노를 체크해라. 그 정신을 잊었네. 미쳤는데 이거? 왜 모노로 하시겠습니까를 체크하면 왜 스테레오가 돼? 야, 역으로 가네요. 스플리터죠? 벌렸죠? 스플리터죠? 마이크가 모노니까 설정을 모노로 하는 거죠. 바보 방장. 참나. 그래, 똑똑해서 좋겠다. 덴버거마. 후원 감사합니다. 해결됐으면 됐네. 모노라서 방향 상관없이 무조건 양쪽에 나온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이미 아 이거는 그거예요. 뭔지 알죠? 그냥 마이크 위치일 뿐이야. 이게 왼쪽 오른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뭔지 아시겠죠? 마이크를 두 개 꽂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 그 음량을 보는 거예요. 이거 그 찢어짐 한계선은 찾았어요. 혹시 소리를 좀 맹렬하게 질러 보시겠어요? 아! 찢어지죠. 아 경고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 미안합니다. 귀가 찢어졌어요. 아니 이거 그 컴프레서를 되나 해봐요. 저 한번 귀 막으세요. 소리 좀 줄이세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소리를 지르시진 않잖아요. 간혹 있어요. 1년에 한 번, 한두 번. 아, 보통은 야! 이 정도. 야! 아! 아! 이 정도? 이거 안 찢어져요. 이 정도는 안 이 정도는? 찢어져요. 아!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까는 여기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시뻘겋게 올라가가지고 아... 너무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전 테스트라서 좀 그랬겠죠. 진짜 개 듣기 싫네. 크크크. 가로치고 아, 개 듣기 좋네. 그러니까 안 나가고 듣고 있겠지. 진짜 듣기 싫은 사람 조용히 나갔어. 소리가 답답하고 전체적으로 소리 이거는 이거 원래 이렇게 들고 말 이게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억지로 좀 한 걸걸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붙여서. 후원 감사합니다. 한번 앉아 보실래요?
아 여기 원래대로요? 원래 방송 위치로. 방송 위치로. 아 아. 아. 아, 턱 밑에다 그냥 배치를 해버릴까요, 그냥 이거를? 그냥 저는 방송을 이렇게 하거든요. 아, 아 이렇게요? 그럼 이걸 더 길게 뽑아가지고 이거를. 어, 라이브 카페 하는 것 같다. 김광석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아.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답답한 거 2kg 하이를 너무 깎았다고. 2kg? 2kg가 어딨어? 하이를 아 2kg 아니면 이걸 아, 뭐 라커 버전으로 프리셋으로 바꿔보시겠어요? 이거? 아 프리셋? 아 라커 팩토리 기본으로 이렇게 대충 맞춘 거죠? 네. 광범위하게 락커로. 그러면 트래블 알이죠? 락이 없네? 락 없는데? 클래식 베이스 트래블 한번 해보세요. 모던 베이스 트래블 한번 해보세요. 예. 아, 아, 아. 모노로 바꾸시고 패닝 0으로 두시면 돼요. 패닝은 또 뭐지? 아, 아. 소리가 너무 작아요? 왜 이렇게 올려? 아 이건가? 아 이거지. 아, 아. 그게 페이더예요. 네. 아 올리면 올라가잖아. 아. 근데 그건 페이더가 아니라 모니터링 페이더라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아 근데 아래만 올라가네. 봐봐요. 올리면 아래만 올라가. 아 아다트가. 그죠? 아다트는 뭐야? 그죠. 아다트는 저건 출력되는 사운드. 그러니까. 롤을 한번 켜보시면은 지금 예. 게임 사운드가 나가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고 지식을 더 늘려야 목소리는 해야. 소리를 더 키우려면 이걸 해야 돼요? 이게 게인인가? 소리를 더 키우려면 게인을 올리셔야 돼요. 게인을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그 스패너를 누르셔야 돼요. 아 예. 그리고 그거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아 게인 수치를 올리시면 한 55 정도로 하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괜찮아요 이 정도가? 여러분들 굉장히 개인주의네. 자 롤 들려요? 롤 소리 들려? 노이즈가 살짝 들어와? 어쩔 수 없어. 롤 소리가 안 들어간다고? 왜냐면 여기 하나도 안 잡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화면 자체에 지금 여기 롤 소리가 아 맞네 맞네 롤로 바꿔볼게요. 이러면 들리지. 봐봐. 어? 메인 컴퓨터 화면에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 잠시만요. 요거를 소리를 아 그치 그치 이걸로 하고 그치 그게 맞지. 사실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뭐가 맞는지 그치. 잘 모르겠고요. 그치 이게 맞지. 이렇게 하는 거지. 어 그거지 그거지. 이렇게 해야지. 어, 근데 왜 들려. 소리가 안 나죠? 그냥 김광석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게임 안 하고. 그녀가 처음 울던 날. 이거 손님도 못 부르겠네 이거 생각해 보니까 손님용 이렇게 붙여서 말하는 거 하나 갖다 줘야겠다. 우리는 들리는데 어 들리네. 작게 들리는데 아 이거 통해서 들어오나 보다. 유리왕국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원래 있던 거야. 와, 나 진짜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용이 된 것처럼 하는 거야 진짜. 우리는 안 돼. 저쪽이 들으면 우리가 유. 광 이러는 거야. 아! 내가 들고 왔어. 네가 할 수. 방법이 하나가 있어. 아, 변칙으로. 저는 변칙으로요. 주 작가님부터 네. 무가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모션을 한번 표현을 시청자 한 시간 듣고 나 이러다가 아, 누가 내 차례지? 맞춰. 이러다가 근데 아, 점심에 뭘 잘못 먹었어. 아, 그렇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아, 아, 야만적으로 폭력적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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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러다가 그러다가 움직임 점점 약해져, 약해져. 편안해져.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편안해진 후에 어떤 좌절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패배. 두 개를 만들었어. 패배. 된다. 아니 메인 컴퓨터 하는 게 없었네. 아니 그거보다 그거보다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 철푸덕. 뒤로 뒤로? 어 여기. 아 여기? 좌절을 했을 때 철푸덕. 알겠습니다. 그게 더 좌절적이야. 아. 왜? 왜 의학이야? 아 철푸덕. 아 그냥 코를 막아. 오가루였습니다. 오가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어 그럼 진짜. 애초에 저 몬스터 이름 주어민으로 하죠. 주가르로 바꿔주면 주가르 주가르. 근데 꼭 감정 표현으로 써야 할까요 이 모션을? 공격 모션. 궁극기로 쓰는 건 어떨까요? 자, 저는 저 용감원 용감원 식사 시간이야. 맛있게 먹어. 아, 나는 오오 의학 뭐 이렇게. 오징어 배야. 아니, 자기 다리였어. 뭐 들리네 안 들리네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영상 영상이었어. 보통 이런 거는 이제 한 이거를 채찍처럼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한번 반동을 줘서 이렇게. 아, 자, 웃자, 웃자. 근데 주영 주체 못하는 거야. 갑자기 화장실. 아. 근데 루가루를 만났어 가다가. 네. 어,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서로 쟁탈전. 하는 한자 하나야. 하는 하나. 자, 루가루는. 아, 루가루가 먼저 포기. 그리고 용감원이 화장실을 들어가면서 예? 시원한 표정. 아니 이렇게 하죠. 이렇게 용감원이 앉았잖아요. 네. 화장실 이제 행복해졌잖아. 해피니스. 네. 네. 화장지를 이렇게 뜯어. 아. 이렇게. 화장지를 용감원이 됐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아. 저 40살이에요. 나도 모르게 영상 보고 있었는데. 세팅 열심히 하시네. 아,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 아, 뭐야. 뭔가 계속 나와야 돼요. 아 나와야 돼? 물소리는 지금 나오네. 나 뭐 버튼 누를 때마다 나와. 그죠?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은 들리는데 시청자님이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얼핏 들리는데 어디서? 안녕하세요, 매드라이프입니다. 매드라이프입니다. 누가 말했죠? 서빙 컨텐츠. 그렇다면 와일드리프트를 향해 3. 3명의 스트리머가 알려주는 와이드리프트 공격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드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 모바일 버전 와이드리프트를 소개하고자 찾아뵙게 됐는데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드래곤 공격로와 서포터 포지션. 와이드리프트에는 총 3가지의 공격로가 있습니다. 네셔 남작 공격로, 그리고 2명이서 플레이할 수 있는 드래곤 공격로가 바로 그것이죠. 그렇다면 와이드리프트를 처음 하는 유저에게 어떤 공격로가 가장 알맞을까요? 제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드래곤 공격로의 서포터 포지션이에요. 미니언 처치를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경험치와 골드를 수급할 수 있고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포지션에 비해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로 드래곤 공격로에는 두 명에서 플레이할 시 친한 친구와 함께 플레이를 할 수 있고요. 더 재밌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장점이 있지요.
중단 공격 노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 인전 꿀팁. 자, 와일드 리프트에서 안녕하세요. 나라 카일입니다. 상대방 라이너와 힘겨루기 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드라인은 상대방 넥서스와 가장 가까운 경로이고, 위아래로 전략적 움직임이 활발한 요충지이자 길목이며, 게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캐리 라인이기에 저는 미드라인을 가장 좋아합니다. 엄청난 꿀팁 3가지 나가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첫 번째. CS를 상대방이 때, CS를 챙길 때 챔피언 공격 모션으로 인해서 약간 정지 상태가 될 때 그 그때 타이밍을 노려서 스킬을 적중시켜 보세요. 그때가 들교한 타이밍입니다. 무빙은 크게 하세요. 기본적인 커서 보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는 게 스킬을 잘 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필살기입니다. 스킬 전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전멸, 우위를 전멸 스킬이 아니에요. 게임을 스킬 전멸입니다. 자, 그리고 게임을 캐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내셔 남자 공격 노아 승리를 위한 꿀팁. 게임이 시작하고 얼마 왔어요? 상대 라이너와 1대1로 게임 시작하고 초반에 CS를 먹고 상대방을 견제하고 하는 것을 라인전이라고 하는데, 탑은 1대1이 가장 중요한 그런 라인이어서 초보자들은 아마 탑이 가장 처음으로 플레이하기 쉽지 않아요. 탑 챔프들이 다른 라인에 비해 조금 요즘 쉬운 챔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와일드리프트는 굉장히 싸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빠르게 가서 지원을 어디 싸움에 가려고 빠르게 해야지. 지원을 가려고 해야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 넥서스까지 상대방 넥서스까지 파괴하면서 빅토리 와일드리프트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그 원래 끝날 때 이거 한번 해야 돼. 할아버지가 이놈아 나도 해보자 이러면서 그러면서 보령약국 스폰서 붙으면서 종로삼과 보령약국 하면서 딱 스폰서 또 언급해주면서 끝나야지. 소리를 이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거 안 주세요. 아니요 무릎을 꿇는 게 편할 정도예요. 고소 말이 없네. 각시 고소는 게임 소리가 너무 크다는 얘기는 마이크가 작다는 얘기야. 아 그럼 내가 더빙했을 때 내 목소리만 들은 게 아니네? 그죠? 저쪽은 영상 소리를 다 들었네? 맞아요. 아 나는 나한테는 안 들리니까 나 더빙을 했지. 모니터링 금 모니터링과 출력. 어? 이게 맞는 것 같아. 어 진짜로 리얼. 어? 눌러보세요.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나는데. 메인 컴퓨터 화면. 메인 컴퓨터 화면 모니터링과 출력. 야 이게 이 생각지도 못한 게 또 난관이 됐네. 뭐야? 도넷 소리는 왜 저기서 나죠? 도넷 소리는 나죠. 이거 도넷 소리는 이 컴퓨터인가요? 예, 어. 아. 왜냐면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 이거는 여기에 있는 소리를 가져오는 거라서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소리를 제대로 못 가져온다는 얘긴데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까 OBS에서 설정을 바꿨을 때 해결됐나 보다 하고 넘어갔지. 그렇죠. 이건 나른데요? 왜 이렇게 됐죠?
아까 그거 이건 것 같아요. 모니터링. 그거. 모니터링과 그거. 게임 소리 너무 크다고. 마이크를 어쩔 수 없이 키워야겠다. 게임 소리가 너무 크면 이거를 줄이면 되겠죠? 네. 나 안 들려. 나한테. 아 그러면 저 스피커는 어떻게 키우나요? 옆에 가있어요. 네, 그거예요. 붐붐 파우, 붐붐 파우, 붐붐 파우. 어, 들린다. 트러블 베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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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하고 싶다. 아, 학원 가야지.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 남은 시간은 뭐 하죠? 오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어차피 우리 지금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리그 오브 레전드 캐릭터 무슨 캐릭터인지 관상으로 맞추기. 자 가렌 어떤 캐릭터 같아요? 전사. 딱 봐도 딱 봐도 전사잖아. 전형적인. 그렇죠. 내가 제가 이제 좀 딱 선호하는 일러만 보고서 좀 선호하는 느낌은 약간 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좀 수인? 네 수인이나 자기보다 큰 아이를 뭐 불러올 수 있는 이런 거 안 좋아하죠? 그죠? 이런 거 안 좋아하지?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이 정도면 돼요. 악어 인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헤드 리자드맨. 그래서 스트리트 파이터 할 때도 네. 블랑카. 아 블랑카 그렇게 수인 저는 시작을 블랑카로 했어요. 이런 거 수인을 좋아하네. 이런 거 좋아하네. 늑대인간. 그, 네. 그리고 왜 그거 알아요? 레슬링인데 그리스 시대 배경으로 해서 미노타우루스도 나오고 막 해서 막 촛불살기에서 공기로 아, 팍 던져서 막 안녕하세요. 이런 약간 레슬링 같은 그 밸런스가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 아, 무슨 마이크 소리 거의 안 나. 아 이게 뭐지? 이거야. 뮤턴트 파이트다. 아, 너무 작아요. 파이트. 아 요거. 어, 요거 요거. 아 왜 이렇게 골라요? 어. 이거 아예 본 적 없어요? 어, 저 처음 봐요. 당시 레슬링 게임과 마찬가지로 레버를 난타해서 기술을 거는 방식으로 붙으면 많이 누른 적이 있는 단순하면서 재밌는 게임입니다. 오, 딱 좋다. 소음 공해가 많았던 게임으로 기억됩니다. 왜냐면은 이기려면 난타를 해야 돼. 난타 딱 좋은데 노이즈는 어때요? 손가락이 거의 막 관절염이 올 정도로 거의 뒤로 가면 노이즈는 평소 방송 수준이 없대. 아 그래? 손이 안 보여야 되거든요. 없는 걸로 인식해요. 하도 네, 노이즈가 있어서. 다 이렇게 했어. 왜냐면은 그러면은 63 어때요? 첫 번째는 60인데 63. 이게 이제 기본적이잖아요. 요거 안 좋은 점 뭐냐면 손가락이 여기 갈라져. 어때? 딱 좋죠. 63. 갈라져서 너무 아프고 티가 나. 이러면은 공부도 못 해. 공부가 할 생각 없는 사람들도 많아. 핑계가 되기 좋지.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죠. 근데 이제 요거 하다가 그다음에는 뭐냐면은 긁어. 영상 소리가 뭐라고? 100원짜리 뽑기가 있어요. 드라락드라 돌리는 거. 그 또 뚜껑이 있다고 동그란 거. 거기 손가락을 끼우고 영상 소리가 작다고요? 같이 골무처럼. 그치. 이렇게 해서 그 버튼에서 이탈했다가 들어가 이탈했다 들어가. 그걸 막 휘휘는 거지. 그렇지. 요게 이제 언제 노이즈 따다기보다는 게임 소리랑 적당하게 맞아야 돼요. 아. 노이즈는 어쩔 수 없어. 이제 게임 소리가 작다 크다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게임 소리가 좀 작대. 게임 소리 조금 키워야 돼. 딱 좋아. 옆에 계신 분은 100만 유튜버, 101만 유튜버인 승우 아버님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큼? 목소리 저걸 줄일까요? 아니면 이걸 줄일까? 이거 올릴까? 목소리가 너무 크대요. 그럼 목소리를 줄이는 게 낫지. 이제 62, 61, 60, 60. 다시 60으로 돌아갑시다. 왜냐면 마이크에서 노이즈가 나니까 마이크를 줄이는 게 맞아. 그죠? 게임 소리를 올리는 거보다.
오케이. 수환사의 축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름 전체적으로 좀 소리가 작아지겠죠? 그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게임 소리 조금만 크게? 게임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할 때 줄여놨어요. 아, 마스터 볼륨을? 왜냐면은 근데 또 이거 헤드셋 마이크로 할 때 목소리 작아서.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소환사여, 내가 두려운가? 좀만 더. 스킬. 좀 더 키워. 어, 이거 그거다. PC방에서 초딩 딱 좋은데. 초딩 두 명이 한쪽은 스킬 담당, 한쪽은 이동 담당. 이거 예전에 이런 걸로 했었어요. 롤 그 롤 대회 같은 거 이벤트전이요? 네, 그 올스타전에서 프로게이머 두 명이 스킬 담당 그거 담당. 초갈듀. 저 다른 방송보다 전체적으로 소리가 작아요. 그 어쩔 수가 없어. 마이크 그 노이즈 안 끼는 선에서 맞춰서 네. 게임을 맞추다 보니까. 게임 소리 5만 올려보라고. 어때? 다음 주 방송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저 월요일은 건강 검진이고요. 네. 화요일 날 이제 화요일 날은 금융의 날이고, 네. 금융의 날. 수요일은 교정의 날, 네. 29일은 지방자치의 날. 네. 그 정도? 아하. 화, 수는 방송, 그러니까 시간이 되고, 네. 29일은 촬영, 30일은 괜찮고. 그래서 다음 주는 방송이 가능한 게 3일. 화, 수, 금. 네. 아, 아. 녹턴. 녹턴. 여기로 가면 빨라지고. 녹턴. 끈끈이를 하면? 그러면 화요일은 이 세팅으로 네. 방송을 하셔야겠네. 네, 좋죠. 제가 마음 같으면 화요일 날 오고 싶은데 화요일은 또 오신다고요? 화요일은 안 돼서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오시면 안 돼요. 수요일 이거 마이크 바꿔야 돼요. 이 마이크로 평생 못 하시죠. 그래요? 네. 뭐 평생 하실라 그러셨어요? 예. 이걸로 금방적으로 일단 그거 뭐 화요일은 뭐 그렇게 뭐 없을 것 같고 화요일에 어? 뽑기만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뽑기만 안 할 것 같아요. 뽑기만 하세요? 예. 아, 새로 나온 거 그거 설원, 왕강의 설원, 왕관의 설원. 디코 아, 테스트. 나 디코 테스트. 아, 이제 여기서 해방이에요? 저? 어떤 거요? 이 헤드셋 마이크 이 상태로 되면은요. 어? 이거 지금 저예요. 잠깐만요. 어, 되게 크게 들리네. 얘기해 보죠. 밖에 나가서. 자, 이원생 중계.
승화번인과. 예, 이거는 제가 다른 사람이죠, 디스코드. 아, 예.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어때요? 잘 들려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책장님 목소리는 잘 들려요.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디스코드는 전혀 문제 없어요. 시청자분들 기준에서 제 목소리의 밸런스나 아니면 책장님 목소리가 승우 아버님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되게 잘 들리는데 난? 아, 제 목소리가 아예 안 나가요? 작게 나온대요. 제 목소리가 작게 나온다고요? 예. 아, 아예 안 들리는데 스피커 통해서 마이크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왜 내 스피커로는 들리지? 근데 스피커로 들려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아, 아. 이거 헤드셋 마이크 부활 일단. 아니 그건 마이크는 어차피 되는데. 예. 심창맨님이 이게 방송이 다른 사람들이 안 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 아. 아.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지금 안 들리시는 거죠? 그럼 이게 작게 들리는 거죠? 그럼 안 들리나 봐.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아. 말씀해 보세요. 아, 아, 아. 잘 들리는데 난? 실장님만 잘 들리는 거죠? 예, 스피커로 해서 출력이 스피커로 하면 안 되나 봐. 이게 스피커로 하면 안 되고 출력을 요걸로 해야 되나 봐. 아보다트 1. 아다트 34. 아다트 34로 한번 적어 보시죠. 맞지? 이거요? 아아아. 네. 아, 아. 이제 말씀해 보세요. 가서. 이젠 들리겠지. 이건 뭐 들리지, 당연히. 아다트 34 들립니까? 들리세요? 안 들려요? 아, 안 들린데. 왜 안 들리지? 그럼 제가 하나씩 바꿔볼게요. 밖에 계세요? 자, 아날로그입니다, 이건. 아, 안 들린다고 하니까 막 하시네. 안 들려? 안 들리고. 피카츄 들려요? 안 들려? 피카삐. 안 들린대. 아, 그러면 다시 스피커. 이건 뭐 원래 안 들렸던, 그쵸? 스피커는 원래 안 들렸죠? 스피커? 그러니까 B? 어, 이거 안 들리고. 침착맨님만 들리시고. 아, 이건 들린대. 아, 스피커는 내가 안 들려, 또. 스피커는 침착맨님이 안 들려? 네, 스피커로 하면. 오? 오? 그러면 이걸로 하고 한번 해볼게요. 아아아 말씀해 보세요. 네네. 이건 안 들리죠 여러분들. 또 안 들린대요? 안 들리겠지. 안 들리고 다음 거 아보다트 78. 아보, 이거 아보다트? 안 되죠. 다음 거 S27D 뭐 안 들리고 스피커 이 USB 오디오 코덱 안 들리죠? 아다트 안 들리죠? 스피커 RME 베이비 페이스 프로 안 들리죠? 결국 들리는 거는 이거밖에 없네요. 스피커 리얼텍 오디오. 어떤 거야? 요거. 요거는 들려요. 근데 저한테 안 들릴 뿐. 스피커로 하면 들린다고요? 네. 진짜요? 진짜요? 네. 이거 하나만 들려요 지금.
아니 스피커는 아예 없는데 왔다 해리네. 그러니까 스피커가 연결 안 됐으니까 당연히 우리한테는 안 들리는데 이 시청자분들한테 여기서 나는 소리로 인식을 해서 했을 것이다. 춘나 말도 안 돼. 그럼 특채로 가야겠다. 이거는 전혀 생각지 못했네요. 디스코드. 저도 당연히 될 줄 알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 오셨고. 미리 이거는 심상님 들리시는 건데. 저는 들려요. 근데 나머지는 다 안 돼. 그러면은 저 뮤트 솔로가 돼 있는 게 영향이 있냐고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새로 하나 만들기? 토탈 믹스 메인에 스패너 누르고 루프백. 루프백이 어디 있었지? 여기 있다. 아. 호. 허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안 들려요? 승우 아버님 목소리 안 들려요? 그러면 제가 승우 아버님 채널에 있는 로꼬님 파스타가 너무 짠데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뭐야? 또 안 들리죠? 스피커를 안 나오죠? 네. 아, 안 들린대요. 룩백 키자마자 안 들리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좀 전 게임 잘 아 영상 소리요? 네 껐어요 제가. 어디에서 소리는 껐어요. 유튜브. 아 승우 아빠 쳐보세요. 이거 끄셨다고? 아 뭐야? 왜 안 나죠? 좀 전에 나지 않았나요? 났었는데 왜 안 나죠 갑자기? 얘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에고컴인 것 같아요. 만지는 것 같아요. 지가 자기 설정을 자아가 있어서. 아까는 분명히 그 들리는 설정을 해놨는데 왜 이걸로 돼 있었지? 나 안 들려. 아 기본 캠이라 그래. 여기로도 가야죠. 게임 그 보이게. 아 그죠. 하스스톤 돌려. 세 번째. 그죠 이름 들리지. 오가루였습니다. 오가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왜냐면 이게 깔려져 메인 컴퓨터 화면 이게. 주간으로. 어 그러면은 이건 감정 표현으로 써야 할까요? 이 모션을 공격 모션 궁극기로 쓰는 건 어떨까요? 자 저는 저 용감원 식사 시간이야. 맛있게 먹어. 네. 오징어 회야. 자기 다리였어. 아 승우 아버님. 아 들리세요? 들리세요? 이러면 들리시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아 들린대 들린대. 아 말씀해 보세요. 아 들리죠? 아 데스크탑 오디오 2구나. 들리세요? 예. 이걸 어떻게 여기 기본 컴 같은데 못 가져가나? 데스크탑 오디오 이거를? 오케이 크게 들린다고. 아 내가 크게 해놨어 승우 아버님을. 됐다. 이거를 어떻게 복사해요? 오디오? 데스크탑 오디오. 데스크탑 오디오요? 이거 어떻게 옮기죠?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거죠 지금? 메인 컴퓨터 화면. 이거죠? 네. 그럼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눈은 꺼놓으면 되나? 그죠? 하고 맨 밑으로 깔아놓으면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영상을 키면 여러분도 들린다. 이 상태에서 디스코드로 테스트를 한 번 더. 이거 할 때는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배제를 해야 되니까 이걸 아예 꺼놓고 이쪽에서만 들리는 거. 아 들리세요? 아 들리세요?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아마 조금 크게 들리실걸요? 크게 들려요? 크지 않으신가? 작게 들려요. 괜찮으신데요? 커요? 살짝 커요? 아 이거는 그 침착맨님이 디스코드 창에서 그 볼륨을 줄이시면 돼요. 제 것만 줄여볼게요. 네, 그거를 보이셔가지고 저 데스크탑 모니터가 빨간색까지 안 갈 정도로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말씀해보세요. 계속 제가 얘기할 때 저게 맨 위에 디스크탑 모니터 있잖아요. 좋아요. 빨간색이 가면 터지니까 좋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들리시는 거죠? 이 정도. 네, 이제 디스코드도 그럼 해결이 됐네요. 폰으로 해도 이 정도면은 잘 들리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일단 승우 아버님 목소리는 잘 안 들리죠. 스피커를 꺼놨기 때문에.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스피커를 꺼야죠. 이게 혹시라도 스피커에 새 들어갈까 봐. 여기서 한 걸로 들릴까 봐. 네, 혹시라도 새 들어간 게 들릴까 봐. 아. 그렇지. 그렇죠. 이러면 침착맨도 들리시고 네. 시청자분도 들리시고 그치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 해결이 됐네요? 해결. 오 재밌겠다. 일단 듀엣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디스코드 해결됐고요. 네 게임하면 소리 확인 해결됐고 네 마이크만 지금 허접이고 마이크는 뭐 바꾸면 되는 거고. 네, 마이크 교체하면 되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잠깐만. 도네이션이 안 들렸어. 순간. 아, 들리네. 네. 48V 꺼도 소리 안 나는지? 이게 마이크 콘덴서인지 다이나믹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콘덴서거든요. 48V 한번 꺼 보시겠어요? 이거요? 48V가 이거예요. 48V. 아. 이거 그거예요.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이요? 그러면 네. 붙어야 돼요. 돈에 안 들려요? 여러분들 돈에 알림음이? 안 들려요? 안 들린대요? 잠깐만 그러네? 움직이는 막대가 없네? 그러면은 이거는 저거를 건드리면 되는데 여기 돈의 창이 뭐죠? 후원 알림이죠? 네. 어 들린대요. 대신 스피커에서 안 나죠?
잘 들리나요? 네. 침착맨도 들리시고?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후원 알림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속성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OBS를 통해 오디오 조절. 그래서 여기를 창을 만든 거죠. 창을 만드신 다음에 창을 열어서 네, 후원 알림 톱니를 열어서 오디오 고급 설정에 가셔서 모니터링과 출력. 지금 맨 밑에 후원 알림에 보면 모니터링과 출력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요? 고급 설정. 어. 그래서 맨 밑에 아 이거 아 모니터링과 출력. 모니터링 끔인데. 끔이었는데 그걸 모니터링과 출력 억지로 듣기로. 시청자분도 들리고 시청자분도 들리고. 그래서 기본 캠도 보면 후원 알림이 생기고 네. 대기화면도 후원 알림이 생겨서 네. 듣기 싫으면 이렇게 끄거나 그쵸. 이것도 게임 소리가 이제 뭐 막 침착맨 소리가 어 왜 안 나와 또 이거는 저 설정을 안 바꿔놨지 않나요? 된 것처럼 하는 거야, 진짜. 메인 컴퓨터 화면이 없구나. 네. 아 메인 컴퓨터 화면을 바꿔야 되는구나. 복부터 아래부터 당기고 뭐 꺼도 돼. 바꾸면 안 돼. 이거 있어. 속성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경우 비활성화. 어 맨 밑에 가셨어? 사용자 지정 오디오 장치 사용인가? 아니 이거 이거였어. 보이지 않는 경우 비활성화. 어 해제했는데? 안 보여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해볼까? 저게 뒤에 해볼게. 안 되네. 이런 소리 나오는 거죠? 이거를 네. 키면은 되는데. 하고 이렇게. 철푸덕이지만 뒤로 뒤로? 어 여기 아 여기? 좌절을 했을 때 철푸덕 알겠습니다 그게 더 좌절적이야 아 색으로 만드실게 아 철푸덕 아 그냥 코를 아, 막아 이 사이에 끼우면 오가노였습니다 오가노였습니다 지금까지 어 그럼 진짜 애초에 저 몬스터 이름 주어민으로 하죠 아 주가는 이 점점 주가는 이제 꼭 감정 표현으로 써야 할까요? 이 모션을? 던파 클라이언트가 되고 있네요. 근데 OBS는 이해도 돼요. 저 용감원, 치사스 맛있게 먹어. 네. 안 돼요? 얘들 개늘어 줘요, 진짜. 오징어 배. 아, 이거는 가볍기 때문에. 자기 다리였어. 그 이거 엔딩송 마구마구 클라이언트. 10년 된 게임. 보통 이런 거는 이제 한 엔딩 화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한번 반동을 줘서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오짜 나오지 왜냐면 이게 근데... 색상 소프트를 덮었으니까 갑자기 화장실 음악이 제대로 나오지 아 이거 근데 루가루는 안 났어 가다가 예 어 네. 이건 나올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이 컴퓨터에서 직접 트니까 어 안 들 안 들리네 잡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럼 하나 또 뚫어야 돼 이거용으로 뭔지 알죠? 이게 지금 데스크탑 오디오가 아닌가요? 이거죠. 아닌가? 이게 그치? 소리 메인 화면이니까 소리 이거지. 소스가 뭐죠? 이게 오디오 소리 소스가 있지 않나요? 여기? 소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기 화면인가요? 예. 대기 화면 현재. 아 화면만 넣고 소리는 따로 키시는 거예요 지금? 소리는 이 컴퓨터에서 예.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 오디오 파일을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씬으로 놓으신 게 아니라 그냥 예. 네. 이 스트림덱 재생이 되는 버튼이군요. 예. 네. 네. 스트림덱이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야 돼. 이거 플러스를 눌러서 이 디스플레이 캡처 오디오 입력 캡처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화면을 해놓으면은
게임 소리 아니 이 컴퓨터 자체에서 나는 소리가 바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메인 컴퓨터 화면이 좋은데?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비디오 캡처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캠이고 비디오 캡처는 지우고 오디오도 이거 아니죠? 아까 열었던 거. 그러면 비디오 이게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캡처. 디스플레이 캡처. 하고 확인하고 네. 확인하고 내려요. 축. 안 보이게. 누더기. 네. 그리고 이 오디오도 이거 안 하고 지우고 맨 위에 있는 오디오. 오디오 입력이요? 아까 그 시험 삼아서 했었던 거잖아요. 아 이거 지워요? 뭐였죠 아까? 두 개 중에 하나였나 두 개였나? 일단 이거는 마이크가 아예 지금 나가리 된 거기 때문에 이걸로 없애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 그러면서 소리를 켜보면 아래 움직여요? 안 움직이네? 이거가 안 움직이는 거죠 지금? 네. 똑같이 듣기. 아 이게 아닌데?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를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캡처를 하고 이거를 여기 디스플레이 캡처가 없어.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 없네? 말 그대로 오디오를 품질 네. 않네. 오디오를 그냥 배제하고 들어오네. 지워야 되네. 다른 걸 만들어야 돼. 카메라로 해야 되나? 비디오 캡처로? 그러면은 OBS 카메라 다 카메라인데? 아 뻐쪽 카메라 뻐쪽 카메라 를 뚫어야 되나 오디오 믹서를 그럼 오디오를 하나 뚫어야 되나? 아이 뭐지? 이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 그냥 들리기 미디어 소스를 하는 게 저걸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틀기 그 로컬 파일로 진짜면 BGM 아래 내리면은 모르겠다 대양의 시대 이거는 연주 버전이라서 근데 이거 쓰실 수 있어요? 못 써요 요새 저작권 안 돼요 안 되죠 예. 안 듣기 안 듣기 어때요? 아 근데 아 저작권은 그건 알아보시긴 하셔야겠다. 안 듣기. 그러니까 이게 이건 연주 버전이잖아요. 네. 이거는 게임 소리잖아요. 게임 OST는 그 냅두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 엄연히는 아. 원래는 그거죠. 이건가? 이거 아니에요. 이 폴더에 있는 건 다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제가 입부금으로 할게요. 한동안 원래 입부금도 하면 안 돼. 그 공지 내려온 거 보니까. 아 진짜요? 네. 허밍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 립싱크도 안 돼. 그건 뭐 당연히 안 되지. 노래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거를 애매하게 틀려서 하잖아요. 표절이에요. 그건. 이게 지금 송출컴에서 나가는 거죠, 이 노래가. 그쵸. 송출컴에서 나가는 걸 왜 못 잡는 걸까? 그러면 오디오 출력을 캡처하면 되나? 스피커로
리얼텍이지. 리얼텍인가요? 이 컴퓨터에 나오는 소리잖아요. 그 리얼텍이 맞잖아요. 어? 왜 아예 없지? 무슨? 어, 이거를? 이거를? 리얼텍. 어. 리얼텍. 그리고 확인. 그러면은 오디오가 멀쩡하다. 가만히 있는다. 하지만 나한테 듣기를 해야 된다. 오디오 출력 장치가 멀쩡한데? 이거를? 안 들어도 된다. 저 노래 별로 안 좋아요. 이제야 고백하는 건데 노래 별로 안 좋아요. 아까 아다트 3사 이 들어가보더라고. 한무 한무 됐다 한무.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돼. 왜냐면 지금 1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네. 원래 식사라도 할까 했는데 시간이 애매하네. 직접 연주도 걸리냐고요? 걸려요. 커버도 안 돼 원래. 일단은 다 안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것도 해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결법 괜찮아요. 이 정도 해결하시면 다 돌아가요. 덕분에 다 되고 덕분에 이거 말하려면 이제 또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다 모여서 아카펠라 그룹처럼 이렇게. 그러면은 예. 마이크만 네 마이크 제가 집에 있으니까 보내드릴게요. 아 마이크 집에 사실 거예요 아니면 사면 되죠. 근데 아예 놀긴 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뭐 제가 써야 되는 거니까 사는 게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추천 제품 있어요? 그거 옹냥이님이 잘 아실 거예요. 아 옹냥이한테 추천 받아서 사기? 아. 아니면은 그게 제가 쓰는 제품은 있는데 그게 소리가 작아가지고 싫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구형만.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어떤 거를 사셔도 예전 거보다는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옹냥이한테 추천 받아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 두 개 사서 이게 두 개 하면 되나? 네, 고기 딱.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 더 사셔야죠. 아니요. 뭐가요? 이거 이 믹서. 아, 이렇게 주고 내가 말해. 믹서. 이거 하나 사셔야잖아요. 아, 그거 이거 쓰시면 돼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아버님 새로 사셔야잖아요. 저는 천천히 사도 돼요. 왜냐면 지금 세팅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아니 내가 알기로 되게 비싼 거야. 아니에요. 얼마죠? 모르겠습니다. 아예 알아 분명히. 모를 수가 없어 이거. 네. 100만 원? 1200만 원이라는데? 아니 1200만 원 아니에요. 100만 원에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100 이상 200 이하인가? 아니 108만 원이에요. 아 108만 원. 그러니까 이걸 여기 놓고 가면 어떡해요? 쓰시면 되죠. 아 그러니까 이걸 해야죠. 뭘 해요? 드려야죠. 이게 뭐예요? 송금. 아 아니 그냥 쓰세요. 네 이럴까봐 말한 거예요. 그냥 쓰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쓰면 안 돼요? 원래 그냥 막 그냥 쓰시잖아요. 받는 게 익숙하신 사람이잖아요. 진짜 전 받는 거 진짜 익숙한데 받으면 되잖아요. 이건 너무 비싸. 그러면 돈으로 갚는 게 제일 편해 사실. 그렇긴 하죠. 근데 그 아 그냥 아, 뭐 또 딴 거 있어요? 요구 조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요구 조건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없는데요? 없어요. 그냥 그 뭐 조건 없이 주는 거야? 네. 야 이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알죠? 조건 아니, 없이 왜요? 조건 없이 아니, 왜요? 그 선행을 베푸는 사람. 무서워요? 제가 주호민 작가님한테도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민 작가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살면서 그런 계산적인 사람만 봐서 그래.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을 못 보니까 천사를 보고 넌 악마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했어. 뭐 아무튼 이거는 잘 쓰겠고요. 어차피 저기 저 예. 털어야 돼서. 네, 이거 어차피 그게 그거예요. 저한테 이득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근데 너무 비싸. 이거 북벌 값이에요? 북벌 북벌 값이면 시간당... 제가 돈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 분. 시간당 5만 원씩해서 북벌 값 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좀 그렇고 돈으로 또 드리면 또 어떤 성의 표현을 제가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예,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하신 분이고 다른 식으로 제가 좀 보답할 수 있는 이게 시작이야. 그러면 이제 계속 아니 하지 마세요. 예? 명절 때 뭐 자꾸 날라가고 이제 해야 됩니다. 여기 그 아 이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 그거 같다. 벨코즈 같다. 이게 막 이거 선이 네.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USB가 선이 짧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하신 게 USB 확장 케이블이라고 4,000원짜리인가 있어요. 그거는 저기 이마트 가셔도 팔 거예요. 아 있어요. 지금 저 있어요. 연장선 있어요. 연장선으로 요걸 늘리셔서 저쪽 위치로 가시고 나머지는 선 정리 한번 하시면 돼요. 이건 다 뽑아버려야겠네요?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네. 많은 분들이 세팅하느라 고생하셨겠지만 이제 필요 없어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마이크만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두 개 구입하셔가지고 여기 좌우로 꼽으시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아까 그거 이미 이거 하시는 법 어느 정도 아셨으니까 네 제가 침착맨님의 능지를 의심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었어요. 아 그리고 이미 다 깔아놨으니까 지난번에 그 컴퓨터로 이렇게 원격으로 한 거 있죠? 사실 그걸로 해도 돼요. 아 네, 뭔가 제가 뭔가 새로운 걸 알면 그냥 그걸 쭉쭉쭉쭉 하면 되니까 네. 사실 뭐 이거를 건드려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하나예요. 마이크 연결. 마이크를 연결을 했는데 잘 안 됐을까 봐. 네. 그것만 없으면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제가 컴퓨터랑 이거랑 다 모니터랑 다 해서 바리바리 가져가서 세팅을 받고 그 연결된 채로 박스에 넣어서 다시 와서 연결할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김포에서 강동구로 지금 잠도 못 주무시고 2시간 걸려서 오셨어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정확히 40분 걸렸어요. 아무것도 안 막히긴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도와줘 도라에몽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갑자기 그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사실은 여기 주소를 캐내려고 한 거예요. 네. 여기 주소 공개됐어요. 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은 살면서 못 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또 회의 가셔야죠. 째죠 회의 한번 자기 일이지만 그 유튜브 회의 하셔야 된대. 본인 유튜브 째요. 어떻게 되겠지? 안 돼요. 제가 요새 유튜브 신경을 너무 안 썼어요. 맨날 저 자라떼하고 북벌하고 와우하고 이러느라 너무 신경 안 써. 지금 약간 좀 직원들 화가 나 있어요. 콘텐츠 어떻게 할 거냐고. 아... 네. 우리는 알아서 하는데. 부럽네요. 너무 너무 부럽네. 우리는 저는 유튜브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알아서 이게 만들어져 있어. 그렇게 하세요. 너무 좋잖아요. 그거 얼마나 개꿀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직원분들한테 맘대로 하라고 계속 하시면 맘대로 하실 거예요. 사실 저 그 게임 채널은 맘대로 하거든요. 저 지금 요리 채널 때문에 그래요. 요리 채널 하면 안 되나 봐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리 채널이 메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좀 요즘에 그 생각했었는데 승우 아빠라는 닉네임. 네. 아무래도 그 아드님 이름이니까 네. 이제 옛날에 보다 훨씬 커졌잖아요 채널이. 그죠?
뭔가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바꿀 생각 없어요? 바꿔야 되나요? 그건 일 무조건 아닌데. 하고 계시죠? 아니 목진화로. 아 옛날에 옥냥이가 한번 소란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아 진짜요? 옥냥이로 하기가 아 좀 이제 나이 먹고 좀 그 커오니까 닉네임이. 근데 자기는 이미 아저씨가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괴리감 때문에 진용원으로 바꿨어요. 진짜로요? 바꾸셨었어요? 갑자기 오밤중에 그냥 팬카페도 네이버 팬카페도 진용원 팬카페 채널도 진용원 뭔 진용원 하다가 진용원이 너무 딱딱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옥냥이 진용원 가로치고 옥냥이었나? 아무튼 뭐 그렇게 바꿨다가 뭐 뭘로 바꿨다가 한 막 용원이로 바꿨다가 진용원은 좀 약간 강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하다가 그 여자친구가 그냥 옥냥이로 바꾸라고 해서 왜냐면 그걸로 브랜드가 쌓였으니까 근데 네이버 팬카페는 진용원 팬카페 바꾸고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바로 못 바꿔요 한번 바꾸면 그래서 진용원 팬카페로 한 달 썼어요 아무튼 그 바꾸실 생각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그게 맞아요 승우 아빠로 이미 다 돼가지고 설사 그런 생각이 있어도 못 바꾸지 그죠 네. 내가 지금 침착맨 이말년 다시 통폐합하고 싶어도 이미 갈래가 침착맨도 그럼 약간 이병건으로 바꾸시는 거 어떨까요? 아니 이말년으로 바꿔야죠 바꾸려면 아. 기존에 있는 거랑 근데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안 한 게 비용이며 시간이며 비용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 아. 가치를 이제 버리고 가야 되니까 브랜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가죠. 성공적인 그 세팅이 됐습니다. 오늘 그 바리바리 못 싸운 게 너무 지금 화가 나네요. 충분히 바리바리. 아 진짜.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여기다 이렇게 싸웠는데. 아니 진짜 그 맨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거든요. 이거 콘덴서 마이크를 넣어갈까 말까를. 근데 마이크는 진짜 아무 고장이 안 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게 터진 줄 알았어요. 그냥 이거 믹서. 네, 네. 이것도 터지고 이것도 터져. 근데 믹서랑 마이크 두 대가 다 터져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아 스피커 연결하는데 조금밖에 됐네. 네. 저거를 제가 뺐어요. 그 앞에 그 크게 만들어주는 커저라 그냥. 아, 커저라. 네. 커저라 빼가지고. 아무튼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동시에 터지려면은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되는 다 터졌어요 믹서 터지고 마이크 두 개 터지고 그 와중에 저쪽은 반은 살았잖아요 저거 반신 저거 이제 게임 쪽은 살았어요 네 그래서 저 마이크 입력은 터지고 PC 입력은 안 터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겼어요. 삐까쥬가 한번 이렇게 과전류를 집어넣어서 한 것 같이 네. 제가 컴퓨터를 한번 키고 나갔었거든요 여기를 네. 그날 그 김풍님 오셨을 때 네. 혹시 뭔가 설치하고 가신 거 아니겠죠? 그런 건 없고 제가 가기 전에 유튜브 그 원본 박물관을 올리려고 네. 다 해가지고 걸어놓고 켜놓고 나갔어요 송주컴 근데 송주컴에 믹서랑 다 연결돼 있잖아요 타고 이게 펑펑펑 터지지 않았나 그게 어떻게 터질 수 있죠? 삐까쥬밖에 없지 근데 이거 또 소리가 또 안 들리네 이 도네이션 소리가 도네 소리요? 아 들리는구나 들리는데 왜 작게 들리지? 소리 줄여서 온가? 스피커가 근데 왜 딜레이가 있죠? 잠시만요. 그죠? 이게 그거 같아요. 댐 막으면 딴 데로 새고 네,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러다가 이제 댐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면 언제쯤 무너지죠? 후원 알림
이 딜레이가 전혀 안 걸려 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은 딜레이 없이 떠요? 후원 감사합니다. 지금은 또 딜레이가 없이 떴는데요? 어, 아, 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 느려. 느려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나? 이거 이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느려지는 게. 어디요? 이게 생겨서 막 거쳐서 와서. 그런 건가? 아, 딜레이 없이 잘 뜬대요. 그럼 괜찮지 뭐. 상관없지. 야, 이런 거 못 참겠네요. 병인가 봐요. 세팅 병.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승우 아버님이 제 방송 보실 때 너무 열받아서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 평소에. 맞긴 해. 제일 열받는 게 뭐였냐면은 화이트 노이즈. 아니 저걸 왜 이러. 한 번만 더, 한 번만 걸려 이런 생각으로 방송 보다가 하나 걸려가지고 아 이게 생각난 김에 이거 다 뜯어 고쳐가지고 이거 해야지 했는데 지금 굉장히 분하신 이유가 다 못 뜯어 고쳤어요 지금. 약간 좀 덜 뜯어 고쳐야지. 너무 화가 나 지금. 다 뜯어 고쳤어야 되는데. 화이트 노이즈는 그대로 이제 남아 있고 마이크를 해야 된다는 그 어떤 그 생각과 그렇죠. 이거 원래 위치 다 잡아가지고 화이트 노이즈 제로로 만들고 갔어요. 이게 속 시원한데 지금 미칠 것 같아 지금. 돌아버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그 만족할 줄 알아야겠어. 그리고 회의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멀리서 잠도 안 주무시고 오셔가지고 잘 수고했습니다. 마이크 사신 다음에 꼭 48V 체크하셔야 돼요. 48V가 뭐길래 체크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 콘덴서 마이크는 그거를 해줘야 전원이 들어와요. 그게 아니면 진짜 모기 소리처럼 나와요. 네. 이거는 왜 안 해요? 다이내믹이라? 이건 다이내믹이라 그래요. 다이내믹은 48V 켜놓으면은 뭐 안 좋은 게 있어요? 살짝 노이즈가 낄 수 있어요. 전기가 들어가니까. 전기를 집어넣는 거군요. 찌직찌직 피카츄죠. 48V가 범인이었구나. 이거 터진 게. 돈의 알림은 왜 다시 안 들림? 돈의 알림은 또 다시 안 들려요? 아주 그냥. 이 후원 알림이 상 이 시청자분들한테 이거 마이너스 이게 돼서 온 것 같아. 아 병이 도지는 것 같아. 이게 맞아. 이제 나오나요? 이제 들리신대요. 됐네요. 이걸 조금 늦게 들리시는 걸로 하셔도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잘 반응 못하니까. 네. 너무 거슬려요. 근데 이게 볼륨이 적은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 들리지? 아 이거 볼륨이요? 네. 딴 건 다 괜찮게 들리는데. 그죠? 몰라 어떻게 되겠지. 여기서 줄여서 그런가? 이걸 키우면은 저기 보시는 분들도 커지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우리는 지금도 크대. 아. 그러니까 웃긴 거죠. 이거 지금 볼륨이 작나요? 안 작아요. 절대 작은 게 아니야. 작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게임 같은 건 다 똑같잖아. 웃긴다니까 이게. 그만하죠. 아. 네? 왜요? 이 아다트를 바꿔야 되나요 그럼? 아다트 개인을 한번 어떻게 이건 FX인데 아다트는 개인이 없어요? 네 아다트는 내보내는 거라서 내보내는 거에 이거 그거 리버브 이런 것만 입힐 수가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별 차이 없네.
별 차이 없네. 여기서 나오네 소리가. 어? 그러네요. 여기서 나오네. 뒤늦게. 뒤늦게 알았네요. 여기를 소리를 키우면 되나? 이거는 좌우 밸런스인데. 아, 예, 그만해. 안돼 안돼 안돼. 회의 가셔야 돼. 회의 가셔야 되고. 그만. 이게 세팅이 완전 한무예요. 한번 시작하면은. 재밌죠. 이거 은근히 재밌어요. 계속하다 보면. 아이 그만. 예. 네. 바로 꺼야 돼. 꺼야지 안 하지. 자, 후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예? 아, 예. 아. 저는 평소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승우 아버님이 마무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무리해요? 바바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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